아니 뭐야? 우와! 오! 이것도 뭐야? 우와 입이 쫙 벌어지네. 와. 어, 이거... 아니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반대! 아저씨가 왜? 액션의 가장 정통감기 빠르고 강하고 결코 망설이는 법이 없는 그들이 떴다! 결코 망설이는 법이 없는 그들이 떴다! 액션 히어로! 액션 히어로! 이름 표를 잡으러 왔다. 김기태 선수를 필두로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무장한 씨름 히어로. 가슴이 이만해. 가슴이 여자 선수는 있어. 야 주아 어쩌냐고. 애기다 애기. 중국 형이 약간 귀여워. 중국 형이 안 나와 MMA? 또 있어요? 한계를 모르는 태권도의 도전 정신. 이번에 런닝맨으로 정했다. 가볍지만 육중하게, 여유롭지만 날렵하게, 태권도 히어로! 백분의 히어로즈 여러분들 앞쪽으로 네, 마주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진짜 이분들이 갑자기 왜? 와 진짜. 아니 저희가 와, 뭘 잘못했다고 지금? 아 진짜. 아, 우리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말이야. 뭘 어떻게 했길래 아니, 이분들이 이렇게? 공유왕립의 날입니까? 조용히 형, 지수미 형 솔직히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아무도. 예지 먼저 주세요 예지. 아, 나는 왜? 솔직히 저희 전장입니다.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자 우리 저 정동 감독 백분이 계십니다. 네. 백분이요. 오늘 6시간 뒤에. 이분들과 이름표 떼기를 합니다. 아이 진짜. 이름표 떼기를 합니다. 아이 진짜. 여러분은 지금 7분입니다. 네. 100여 명의 히어로즈와 함께 대결을 할 93명의 손님을 여러분께서 6시간 동안 직접 초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직접 초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한 게 하나가 호동이나 지금 저 호동이형 호동이형 불러와지고 호동이형 달려가자. 여러분이 초대하셔야 하는 93명의 손님은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을 때 이름과 사진이 뜨는 분만 인정이 됩니다. 여기 있는 100분의 히어로즈 여러분들 중 인원을 약간 감축시킬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그분들과의 대결을 통해서인데요. 나중에 차차 알게 되실 텐데. 자, 그럼 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야,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동현이. 야 일단 동현이 불러야 되는 거야. 야 이 연예계 동현이. 쪽에 몸 좋은 애들은 다 불러야 되는 거야. 일단 동현이 형 우리가 전화번호를 모르잖아요. 아이돌 애들 빠른 애들. 형 타이머 지금 작동됐어. 6시간. 자 정확히 6시간 뒤입니다. 동현이 제가 가장 아끼는 코디 동생입니다. 아 대박이다. 가장 잘생겼습니다. 광수랑 왜 다니는 거야? 유난히 절 딸랑. 인성이 형 안 바쁘거든요. 아 그러니까. 같이 나와. 아 인성이는 데려가면 돼. 저 네, 안녕하세요. 네. 형 지금 녹화 중입니다요. 어디세요? 누구세요? 예? 누구세요? 예? 누구세요? 누구냐고요? 네. 촬영 중인데요.
예, 잘못 보셨어요. 예? 예, 네, 수고하세요. 예, 알다요. 예? 그, 형. 예? 형, 어디세요? 아, 가입 안 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잠깐만요. 아, 지금 뭔가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게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정말 거의 친 형제나 다른, 나 가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동우 어디야? 나 지금 녹화 중인데? 녹화 중인데 어디냐고? 너 어디야? 나 미용실인데? 너 오늘 촬영 있어? 나 오늘 제작 발표해. 아, 마야. 야, 야, 너 제작 발표 나중에 가면 안 돼? 알았어, 오늘 잘하고 나중에 봐. 유희 안녕. 유희 보고 싶다. 유희 보고 싶다. 누가 못 살렸어? 누구야? 누구세요? 정수 오빠야. 그래. 네. 유희야, 너 뭐하니 오늘? 저요? 어, 스케줄 있어? 아니, 잠깐만. 유리야, 뭐 이렇게 의심하고 나를 뭐 이렇게 약간 직접 뜨는 사람처럼 그렇게 너 할 거야, 유리야? 아, 저 일은 있어요. 아, 그래? 네. 오늘 그 런닝맨 최강자전 해. 그래서 정말 히어로즈들이랑 인터뷰 듣게 하거든, 6시간 후에. 아, 진짜?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들 널 원하고 있어. 다들? 어. 어? 다시 갔다가 다시 와. 좀 번거롭겠지만 좀 부탁 좀 할게. 부탁이야. 약간 부탁이면서 약간 협박도 있어. 뭐 사갈 필요는 없죠. 사갈 거? 아, 그럼 유희야. 그럼 갈게요. 혹시 뭐 사오려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만 사다 줄래? 아, 유희야, 조심히 와. 어? 아, 통화 중이었어. 어디야? 아, 부산이야? 어떻게 못 오냐, 부산이지만? 아, 훈련 때문에. 나래야. 수롱아, 너 와서 이름표 뜨기 좀 해주면 안 되냐? 형, 단체로 이름표 떼기 하거든요. 이름표 떼기 너 좀 좀 필요해가지고. 이건 지금 갑자기 와야 돼. 수롱아 이런 애들 좀, 형, 등치 큰 애들. 우리의 대학교 화정체계 지금 빨리 와. 부탁드립니다. 네? 윤성이 형 문자 왔네. 난 너의 지인이 아니야. 미안하다. 누가? 친하게 생각했다면 미안. 아은이 이런 애들 부를까? 손나은? 어, 형 번호 있어요? 맞네, 맞지? 번호 뭐예요? 아, 형, 정말. 형이랑요. 어. 아, 형경이야. 그리고 영준이라고 불안하지 솔. 영준이 형. 그니까? 우리다! 우리다! 네. 네. 봐봐, 봐봐. 여기야, 여기. 강사도 뭐라고 얘기 듣고 있었어요? 커피 사오라고. 아니, 자세한 설명을 안 했어요. 런닝맨 녹화하고 뭐 이런 게 있다. 이따 와서 나머지 얘기하겠다. 아, 너 진짜 너무. 맨손으로 하도 돼요? 아, 커피 한 잔만 있으면 좋겠어. 아니, 지금 유희가 지금. 아니, 지금 유희야. 이게 지금 우리가 이름표 떼게 해야 되는데, 좀 이따가. 아, 저 사실 있으시네. 몇 시에? 가야 돼요. 진짜? 갈 거예요. 너 치고 있네, 그거 스케줄. 이거 사진 찍고 가자. 찍고 와, 사진 찍어야 돼. 갔다 와, 갔다 와. 하나, 둘, 셋. 오케이. 거기 계신 분들 되게 좀 서로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었어. 펌핀이라고 여기저기 굉장히 좀. 요즘 파티 좀 엄청나게 잘 하고. 브라운 아이드 소울. 네. 갔습니다. 예. 네. 그죠, 쌤은 뭐라고 얘기를 듣고. 그냥 지금 100대7 싸워야 된다고. 아, 싸워야 된다고? 유희 어떻게 해요, 유희? 아, 지금 기회예요. 아, 유희는 뭘로 한 거야, 유희? 아니, 솔직히 유희라도 없으면 오늘 어쩔 뻔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유희는 뭐로 알고 온 거예요, 지금? 샵에 네일아트 받고 있는데요. 근데요?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왔는데. 아는 번호가 아니었구나? 그럼 뭐 하는 거야? 모르는 번호? 아니, 어. 예. 다들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예. 전 없거든요. 야, 너 뭐 스토커야? 잠깐만요. 아니, 스토커. 아, 나 지금. 아니, 어쨌든 유희는 지금 또 패션쇼가 있어갖고 또 좀 그래. 이따 가야 돼. 네, 네. 가기 전까지는 그래. 네. 같이 좀 잠깐만. 해줘요. 네. 표는 났는데 저희들 이게 20분이 된 거예요, 지금요? 그럼 이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하는 게 있죠? 뭐야? 진짜 걸린다.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하는 게 있죠? 뭐야? 20대 20! 20대 20! 오늘 상대! 일단 우리 전동 감독님 하시고 귀 열받았어요.
여자 있어. 아, 이제 뭡니까? 첫 번째 대결 종목은 헤드 스쿼트입니다. 어? 뭐예요? 헤드 스쿼트. 아. 바닥에 바운드 시킨 공을 머리 위에 바구니에다 넣으시면 되는데요. 계속 릴레이를 해서 마지막까지 하는 팀이 이깁니다. 아, 지호야, 이거 문제다, 지호야. 아, 지호가 안 해, 지호가 잘해. 화이팅 하자. 스포츠로 하나가 됐습니다. 네? 아, 진짜 많이 친해졌네요, 우리. 하고 나시니까 좀 어떠신지. 어? 좀 어떠신지. 어? 어, 우리 애들이야, 우리 애들. 어, 우리 애들이야, 우리 애들. 우리 박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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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웃었네. 야, 이거, 야, 박규야! 아유, 야, 이거. 밥도 먹은 거 아니에요? 뭐야 이게? 아 유희야 누구? 야 우리 씨 우리 씨 레인보우 위에 맞아 우리 아, 레인보우 위에 우리도 연기자로 또 아 그래 아 한 번 한 번 한 번이라 그래야 되겠니? 아니 진짜 죄하고 형은 진짜 야 윤박씨랑 같이 오려고 그래 윤박 얘기하더라고요 박이씨가 지금 도착을 안 해가지고 저 혼자 네, 제가 박이한테 전화했는데 박이가 우리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 육개장 먹고 있는데 런닝맨 고정시키던다 그래서 아 거짓말이야
형 이거 사기예요. 형 제일 사기. 저기 고정임은 사기지. 형이 잘못 들은 거예요. 뭐라고? 화정체육관을 고정. 소리가 시끄럽다 보니까 고정으로 형이 잘못 들은 거예요. 예. 야, 약간 조금 뭔가. 아, 뭔가 좀 어둡습니다. 다크한 기분이 좀 오세요. 어두우시네. 늘 눈에 아이섀도우를 하고 계시네. 지금 제일 밝을 때. 예, 지금. 아, 여기 스모키 화장을 안 해도 되 아, 고마워. 형님은 진짜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저 처음 만났어요. 20대 때부터 그랬어요. 20대 초반부터 이거 진짜. 체구가 좋으셔가지고. 아, 오, 진짜. 아니, 체구는 좋으신데 형이 요즘 힘이 많이 없어요. 느려. 느리고. 그래? 네. 방송을 위해서 좀 밝은 거 좀 입고 오셨네요. 어. 제일 밝은 거 찾아. 저하고는 진짜 동기죠? 동기죠? 아, 동기예요? 네. 저하고는 형이랑 동기예요. 여기는 후배죠? 후배죠. 후배. 선배수 아닙니다. 네, 원래는 이제 진짜 우리 예전 희극인실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하나요, 희극인실이면? 예? 보통 희극인실. 아, 희극인실이면 아, 저 석진치 왔어요. 예, 형이. 그래서 아, 이래 돼요, 원래? 저 커피 한 잔. 아, 이게 진짜 아, 또 오셨네. 아, 또 오셨네. 아, 준현이 와. 준현이 준현이. 야, 상규가! 아, 준현이 와. 아이고. 잠깐이지만 하여튼 저기 감사. 어, 여기 자리가 비었네요. 화장실이요. 여러분 이게 슬쩍슬쩍 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저기 그쪽 라인을 좀 막아. 이렇게. 자, 대리야 이쪽 봐. 여러분들 너무 아니 저희가 화장실 간단히 2인 1조로 해서 갈 때는 최소 다섯 분 정도는 모셔서 저희 광수라 이렇게 입회하에 혹시 모르니까 화장실 갈 때 족쇄를 좀 채우겠습니다. 찍으신 분들 사진 찍으실게요. 어, 저 수영 스크요? 너는 재석이. 재석이가 부른 거지? 아,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뭐 누구랑 붙으면 되는 건데요? 누구야? 제가 또 불렀습니다. 우리 나래. 예. 아우, 네. 예. 화려하게 입으셨네요. 아, 오늘 일 갔다가 중간에 네. 나왔는데 급하게 네. 바지를 하나 샀어요. 아, 왜요? 예. 치마 입고 뛸 수가 없어가지고. 아, 이거 보세요. 이 정말 너무 이제 아, 긴 거 사시지, 이게 짧은 거 사셨어요. 저한테 길어요. 갓세븐이 이렇게 또 함께 되네요. 아. 왜냐면 또 저 우리 후배 가수들이 예. 또 이제 승부욕도 많고 아 그러니까 글로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섭외를 했죠. 한번 뛰면 미는 거 그거 진짜 멋있던데. 어, 여기서 돼요 그거? 한번 할게요. 그냥 아 그러면 위험한 거 형 잠깐 여기 있어줘. 내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아 그 공중에서 미는 거 나 깜짝 놀랐거든요. 그거. 깜짝 놀랐거든요. 아 이거 진짜 멋있어 근데. 위험하네. 아 진짜 괜찮은 거예요? 와, 공중에서 밀어요. 40대 40 중간 미션을 공개하겠습니다. 대결 종목은 휴지 세일링입니다. 양 팀이 한 사람씩 교차로 서서 어떤 포인트 존으로 두루마리 휴지를 굴립니다. 많이 들어간 팀이 이기는 겁니다. 육종이하고 육종이하고 너하고 이렇게 돌렸어. 이쪽으로. 휴지 좀 휴지가 불편해요. 휴지 좀 주세요. 편하신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 진짜 우리가 고맙다. 형 고마워. 화이팅! 이게 갓생
정도면 우리가 10명을 뗄 수 있어. 그러니까. 계셔가지고 네. 아니 지금 계속 많이 보여요 지금. 예 지금 많이 보이는데 이 중간에 단속을 좀 해야 될 가진 거 같아요. 저희가 쓰레기 통에 까만 옷들 있거든요. 어린애 와 진짜 빠르네. 와 진짜 빠르네. 와 이거 SBS 타시야 소울 스페이션. 안녕하세요. 정규호 형 진짜 해. 요! 갑자기 캘리포니아 모니포니아. 아니 아니 이제 소개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할게요. 형은 베이비 끝이요. 뺨! 뺨! 아 아니 저기 정글의 법칙 다 오시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언제 오셨어요? 어저께 새벽에 와갖고 예. 지금 한 4시간 자고 전화를 딱 받은 종국이 나오라 그래서 나왔죠. 아 뺨! 근데 지금 잠이 부족해. 맛있게 부른 인사도 나올 수밖에 없어. 뺨! 뺨! 음악 주세요. 자. 옛날 춤 좀 보여줘. 다 같이 뺨! 뺨! 야 정말 대단합니다. 미션 타임! 누가 중심 정도 돼? 누가 몇 명 정확하게? 따오면 귀를 쭉 터주세요. 얼뿐이 나중에 최종 대결에서 나오시지 못합니다. 피구입니다. 어떡하냐. 빠르게 돌려. 빠르게. 우열로 타시면 됩니다. 시작. 이거 가운데서 가운데. 가운데서 안 맞아. 바로 세게
아, 또 누가 오셨네요? 광희야, 광희! 야, 광희야, 너 어떻게 갔어? 유희 갔어, 금방. 유희 갔어. 유희 있다. 금방 갔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 진짜 갔어.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가자. 아, 안녕하세요. 왔어, 왔어. 근데 유희 갔어요. 그래요? 네. 아니, 일단 그거 때문에 아니라. 네. 형님이 부르셨는데요. 네. 아니, 이미 녹화하고 있었어요. 요리하고 있었는데. 또 이런 특집에 저를 부르시면 안 되죠. 왜요? 이렇게 쌍에 짝 저는 스타로 나오려고 그랬는데. 네. 너무 스타분들이 많으신데요. 정신 못 차렸네. 아니 우리 저 네 아 저희는 예 유이 누나가 네 오라고 하시 왜요? 네네 같은 회사 시작하네. 그 제가 아닙니까? 제가 제가 또 남양주 출신입니다. 아 야 이제 연락을 좀 하셨나 봐요. 예 연락 받고 바로 달려왔어. 출전하는 인원은 각 팀에서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판 출전제로 춤을 야, 끝머리가 처지는 사람한테 불을 끌어줘. 뜯어보려고. 일단 잡고. 해봐. 손 들어봐. 이렇게 왼팔 잡아줘. 이렇게. 이렇게 끊어서 풀어줘. 아. 어? 아, 지금. 다시 말하자. 이름 풀떼기 미션. 두 번째 라운드. 파이팅. 돌아. 근식이 너 뭐하냐고 얘 불편만 잡아줘 그렇지 나이스 잡아줘 잡아줘 그렇지 됐어! 됐어!
왜냐면 중간에 34명이 했거든. 아, 너무 세다. 흠대기 미션! 나 만들고 그래.